여기 알아요. 야나기 바시 시장. 맞아요. 아, 시장? 네, 여기가 후쿠오카의 부엌을 책임지는 시장이지. 한 100년 정도 된 시장이요. 와, 와, 느낌 좋아. 나 시장 너무 좋아요. 설레요. 어떤 지역에를 가면 네. 그 지역의 시장을 한번 가보면 그 동네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알게 되죠. 그렇죠, 그렇죠. 직장인들 퇴근하면서 이것저것 사고 가기 딱 좋은 데네요, 여기가. 야, 오. 오. 오, 맛있겠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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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준아 씨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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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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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일본 분 드라마. 네. 도끼도끼. 네. 도끼도끼 봤구나. 아, 네. 드라마 좀 예전에 나. 정대리 그런 것도 해? 아, 그럼요. 야, 우리 너무 맛있겠다. 이게 수제 어묵인 거 아니에요, 그죠? 사츠마게라고도 하시니? 와, 네. 맞네. 어머머머. 나 이거 너무 좋아해. 아, 수고했어. 하이. 이거 뭐야? 뭐야? 돈코츠 라멘 땡. 하이. 에? 라멘 땡? 처음 봐요. 어머머머. 그럼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. 자, 이거 세 개. 세 개. 하고. 타코탱이 이게 진짜 그냥 무조건 어딜 가나 먹는 게 이제 타코탱. 아, 여기? 네. 그럼 또 타코탱 먹어봐야죠. 네, 먹어봅시다. 이거 생선 코로케입니다. 생선 코로케? 너무 맛있어요. 오, 이런 거 먹어야죠, 생선 코로케. 와. 자, 코레. 아이, 따뜻하네요. 아, 네.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완전 기대되는데요. 여기 가게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신? 아, 코노! 아, 80년생이구나. 80년생. 오, すごいすか. 아, すごい長い 伝統ある お店ですね. 야. 와, 맛있어. 자, 뭐부터 먹을까요? 여기 하카타니까 이거 요요요요요. 요 라면도 요요요. 아. いただきます. 아니 고소하고 약간 생강도 좀 들어가고 진짜 라면 맛이 나네. 라면 맛이 나. 오마이. 와, 맛있다. 야, 이거 하라고 한 끼 되겠는데? 겉에 진짜 라면 맛이, 라면 때문에 라면 맛이 나요. 마지막 그리고 먹어봐야지. 아까 여기서 자랑한 생선 고로케. 봐봐, 나 고로케. 아, 이 집이 왜 80년 하는지 알겠네. 와, 이거? 와, 이거? 아, 이거 진짜 맛있다. 와, 진짜. 와. 죽인다, 이거. 마음이 정말 아니 왜 80년 한지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미쳤는데 여기 이거 뭐야 뭐지 후르스 다이후크입니다 다이후크 안에 딸기가 들었어 정대리 네. 지금 좀 기름진 걸 먹었으니까 네. 이것도 하나씩 먹어줘 아. 白あんが入ってますか?白あんが入ってます。焦げ들어있어. 그지? 그래서 단 거구나. 단데
이게 기분 나쁜 단맛이 아니라 그냥 은근히 오는 단맛이야. 부드러운 단맛. 네. 이야, 죽이네, 이거. 와, 이거. 딸기 크기가 장난 아니네요, 일단. 아, 여기 완전 음식 백화점이고, 뭐 음식 백화점. 아, 나 이런 데가 너무 좋아. 여기요? 먹어보자. 좋아요. 일단 여기는 모튼이랑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모튼이. 우리 술은 뭘로 할까? 여기 뭐 맥주로 한번 다시 할래요? 맥주 왜? 좋아요. 맥주로 한번 다시 할래요? 네, 좋습니다. 선생님, 나만 미트 ください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모튼이 뭐 미트 ください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기 모튼이에는 계란을 딱 토핑을 하면은 맛이 죽여요. 이 집의 특징이에요. 자, 스마세. 하이. 모튼이 타마고 토핑을 시켜먹었다. 아, 시켜봤어. 아, 고맙습니다. 네, 시켜봤어. 나야, 나 보고서 나 얼굴 벌써 해놓잖아. 역시, 여기까지 소문이 왔나 봐요. 후쿠오카까지. 야, 이거 봤다. 야, 이거예요. 아이, 너무. 아츠이니 気をつけてください. 아, 감사합니다. 그 호르몽이라는 거 있잖아. 네. 호르몽이라는 거랑 모츠의 차이를 알아? 어떤 거야? 정대리? 똑같은 거 아니에요? 아니고. 모츠라는 거는 소, 돼지, 닭, 뭐 모든 거의 내장을 얘기하는 거고. 호르몽은 소랑 돼지의 내장을 얘기하는 거. 장을 얘기하는 거 있어요. 노태악기라고 알아? 노태악기 알아요. 네. 노태악기는 소고기에 심줄 부분 있잖아, 심줄 부분. 심줄 부분을, 그건 이제 미소, 된장, 실오미소나 서현 된장이랑 간장을 이렇게 섞어갖고 푹 이것처럼 끓인 거지. 좀 비슷한 류야. 비슷한데 이름이 다른 식으로 불러요. 이름도 다르고 이거는 이제 못 쓰니까. 맞아요. 내장이 들어간 거잖아, 이 내장으로만 만든 거잖아. 네. 언제 먹어요? 먹읍시다. 먹읍시다. 내가 좀 설명이 길었지? 오, 나이스 타이밍이에요. 자, 한번 먹어줘. 네. 와, 최고 아니야? 엄청 부드러워요. 입에서 사라져요. 야. 이 부분이잖아요, 딱 이게. 그렇지, 요게 못 쓰지. 와. 밥하고 먹어도 되게 잘 어울리겠지? 응. 여기다 딱 밥 한 공기만 있으면 엄마의 맛이야, 이게 바로. 여기다 요거 하나, 밥 하나, 미소시루 하나 딱 이렇게. 와, 맞아요. 네. 저도 갑자기 가족들이 생각나는. 그지? 네, 저 할머니가 이런 음식 잘 만들어줘서 할머니 생각나요. 아, 맛있어. 아, 전 다마고 먹어볼게요. 다마고 토핑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. 그렇죠, 그렇지. 다마고랑 같이 해서 먹어봐. 아, 같이 해서. 다마고 같이 해서. 최고다. 너 하나만 먹어도 끼니랑 될 것 같아. 맞아요. 충분히. 와. 와, 입에서 녹아. 이건 진짜. 이 집 진짜 맛있네. 응, 진짜 맛있네.
그냥 한 입 먹고 술 안주에도 딱 좋고. 그래. 굉장히 오래 끓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부드럽고 야들야들. 잡내가 없어. 맞아요. 잡내도 없어요. 이게 진짜 내장 쪽은 조금만 손질을 잘못해도 잡내가 많이 나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잡내 때문에 진짜 입 잡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. 이거는 하나 더. 이게 그냥 되게 속 졸이는 거 한 40분씩. 이거 없어지는 거 졸이는 거고 저기서 졸이고 있고. 저는 이거 한국 음식하고 비교하면 뭐라고 생각해? 뭘까요, 이게? 뭐가 이거랑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한 한국 음식이 있을까? 그냥 장조림인데. 장조림국 같아, 장조림국. 아, 장조림국? 응. 이렇게 행복할 줄. 그렇지. 네. 여기도 주구장창 앉아갖고서는 먹는 곳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퇴근을 할 때 포근함을 느끼고 기분 좋게 한 잔 딱 먹었으면 이제 집에 덜렁덜렁 이제 집에.